네가 엄석대비임을 제일 많이 알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선생님, 한병태가 엄석대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맞아요. 한병태한테 물어보면 석태가 한 짓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괜찮으냐? 어, 좋아. 이번 워크샵에서 우리도 이하은을 못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워크샵이지만 무대에서는 생각을 하니까 막 떨린다 얘. 어, 휴대폰 있어? 아, 한동안 배워. 진짜 무슨 일이야. 진짜. 착하고 이쁜 설아야, 나 규찬이 오빠인데 선풀룸에 내 가방이랑 하루의 가방 챙겨서 그만 사고 집가스 당구장으로 와. 알았지? 누구야? 재천 선배인데 하루 선배 거랑 자기 가방 갖고 당구장으로 오래. 뭐라고? 아, 어? 봤어? 아, 급승했어. 아니에요. 아, 역시 우리 착한 소라밖에 없대니까. 야, 깜빡하고 사물함에다가 다이어리를 놓아버렸네. 어떻게 하냐?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겠다. 네? 아저씨, 저기서 당구 치는 선배님들 어디 갔어요? 아, 네가 조라니? 네. 너 기다리다가 급한 일 있다고 먼저 갔어. 뭔지 모르지만 갖고 오라던 거 내일 학교로 갖고 오랜다. 네? 나 오늘 얼마나 힘들었는데. 화가 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나 진짜 아무도 없어, 진짜. 야, 진짜 너 혼자 가냐? 바쁘다니까. 왜 집 가지 말냐? 야야야, 자기 부장 사장 선거 다음 달로 연기한대. 뭐? 다음 주야 그랬잖아. 아, 그래, 야, 정말 골 때리지 않냐? 또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난 또 무슨 큰일이라도 난 줄 알았네. 무슨 소리야? 이게 큰일이지 뭐가 큰일이야. 우리가 영빤 지축이 되는 시기를 마음대로 늦췄다는데 큰일이 아니야? 내 당장 가서 따져봐야겠어. 야, 너 미쳤어? 왜 또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우리 권리를 찾자는 거야. 야, 지원아! 차기 부장 사장 선출을 다음 달로 미룬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그거 맹랑하네. 니들이 나한테 보여준 게 하도 믿어지지 못해서 그렇지. 뭐 알고 싶어? 저희가 뭘 어쨌길래요? 저희가 왜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다고요. 야, 너 왜 이래? 너 지금 우리한테 따지는 거야? 최소한 저희한테 설명은 있으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방금 말했잖아, 진표가. 너희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래. 저희도 잘할 수 있어요. 예정대로 부장사장 선출해주셨으면 해요. 야, 너 지금 어디다가 건방지게 따져, 어?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워크샵 연습이나 요즘에. 나가. 알겠습니다. 야, 차기 부장 노릴만한데? 이제 보니 저 당차네. 죄송합니다. 지원이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죄송해? 네? 너 무지 재밌다. 지원이가 한 일을 왜 네가 사과해? 너 천사병이니? 네? 야, 우리 이런 식으로 계속 참아야 하네? 여태 우리가 꼭 참고 있으니까 우리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다고. 이제 우리도 참은 만큼 참았어. 확 그냥 엎어버릴까? 야, 어떻게 뭘 없니? 그런 식으로 흥분해갖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권리 주장을 제대로 하려면 방법을 착해야 된단 말이야. 어, 여기야. 내일 아침부터 8시였는 거야. 영국반으로 가지 말고 각자 교실로 가고 청소고 보고 일치하지 말자. 애들한테도 말해. 좋아. 야, 너 또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한 거야? 대체 아무 일도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문제를 만들어. 네가 봤을 땐 이게 아무 일도 아니니? 선배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우리 권리를 뺏긴 마당에 종류 살면 다야? 내 말 알았지? 좋아. 그럼 내일부터 수강당이고 서클룸이고 청소 안 하기다. 알았지? 오케이. 소라 너도 알았지?
알고 부르는 거였는데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우리 주장 확실하게 하는 거야. 알지? 그럼 화끈하게 할 말은 하고 살자 우리. 여선이 우리한테 뭐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 싫은 사람이 없으니까. 니들 오늘 아주 마음에 들었다. 웬일들이야? 여기도 깨끗하고 서클룸도 깨끗해. 진작 이렇게 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면 부장 차당 선출을 연기하는 일 같은 거 없었을 거 아니야. 이소라, 너도 그만하고 이리 와. 네, 다 했어요. 난 또 소라만 청소하고 있길래 니들 안 나온 줄 알았어. 그런데 일찍 마치고 먼저 교실을 올라갔다 그러더라고, 소라가. 네? 앞으로도 이렇게만 해. 우리한테 니들이 믿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란 말이야. 알았어? 지금 애들 소라 때문에 엄청 열받았어. 기껏 우리 의지를 보여주었더니 평소보다 10배는 청소를 잘해나? 아, 원래 천사표 아니니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열받지 마라. 예, 이소라. 너 치사하게 정말 이럴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부장 차장 선출 연기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하는 꼴이 됐잖아. 너가 뭔데 우리 권리 주장을 방해하는 거야? 너 누구 편이야? 야, 우리가 좀 참자고 했잖아. 왜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켜? 우리가 이해하고 참으면 되는 거지. 정말 네 착한 척하는 거 이제 신물이 난다. 신물나. 석영이만 안 입고 꽤 들을 거 없어. 너처럼 그렇게 나 죽었습니다 하고 선배들한테 필요 이상으로 고분고분하면 우리 권리는 없어지게 되는 거야. 선배들하고 사이 안 좋아져서 좋을 게 뭐 있어.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워크숍 좀이나 열심히 하자. 너 때문에 긴팍셌어 애들 모두. 잘 됐지 뭐. 난 내일 그냥 배혁이랑 잘 맞았으면 좋겠어. 엄영숙역 나한테 주겠지? 엄석태역의 강태원, 한병태역의 위성일, 이도역의 백철우, 엄영숙역의 이경미, 김인희 역의 이하나. 이상 배역은 됐고, 이석영 음악, 민지연 이소라 무대 미술 이상. 선배님, 제가 왜 무대 미술이에요? 전 배우지만 했어요. 야, 민지연, 너 뭐가 그렇게 사사건건 말이 많아, 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왜... 하지마, 지연아. 야, 너 왜 이래? 야, 민지연, 너 소라 좀 본받아봐. 소라랑 친하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달라? 소라처럼 착해보란 말이야. 나 먼저 스텝